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배틀 메이지를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고 화들짝 놀랐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캐릭터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께 댓글을 받고 제가 따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현 시점 뱀의 문제점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틀 메이지는 사신과 계약해서 그 힘을 가지고 싸우는 법사입니다. 하지만 말만 계약이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스킬을 볼 수 없고 그냥 깡으로 몬스터에게 다가가서 죽이는 수준의 법사입니다. 피니쉬 블로우의 사거리가 지난번 벨페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동 스킬의 조합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액션 딜레이가 있는 배틀 스퍼트는 배틀 스퍼트 피니쉬 블로우 텔레포트로 연계해서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텔레포트 부스터에 스킬 추가로 텔포의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냥에서 만족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추가로 위점을 사용하고 2연속 텔포가 가능해지면서 텔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배틀 메이지입니다. 특히 옐로우 오라를 사용하면 환상적인 속도의 텔포를 보여주기 때문에 텔포하는 재미가 생긴 배틀 메이지입니다. 하지만 배틀 메이지의 문제는 바로 이 텔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 2연속 텔포가 생기면서 다크라이트닝으로 몬스터를 원킬을 시킬 수 있는 유저들은 사냥하기가 편해졌습니다. 보통 배틀 스퍼트와 다크라이트닝의 원킬 컷이 바이퍼의 서펜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출기만큼 빡센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뉴비 입장에서는 사냥하기가 힘든 것이 팩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RPG 게임의 특성상 성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캐릭터의 특성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미님 텔포 원킬 못 내면 사냥 못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0레벨을 지나면 5차 사냥 스킬들이 전부 사냥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냥이 나쁘지 않습니다. 4차 스킬인 다크 제네시스는 쿨이 30초지만 하이퍼 스탯을 찍으면 쿨이 18초로 감소돼서 가동률이 증가됩니다. 범위가 아쉽지만 13초 쿨의 배틀킹 파도 하이퍼로 5차 이전의 뱀의 사냥을 보충해줍니다. 5차가 되면 100초 쿨의 40초 지속하는 유니온 오라로 피브를 강화할 수 있고 100초 쿨의 조건부로 30초 이상 지속하는 그린 리퍼로 사냥 필드의 장악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25초마다 하나씩 충전되는 블랙매직 알턴은 40초 지속에 최대 4개까지 설치가 가능해서 뱀의 사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친구입니다. 200초 쿨에 40초 지속하는 어비셜 라이트닝은 보스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최근에 로직 변경으로 사냥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5차 이후에 추가된 스킬들이 전부 사냥에 도움이 되라고 만든 스킬이라서 텔포 원킬이 뜨지 않더라도 육성이 불가능한 친구는 아닙니다. 깡 피블의 범위도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초반 육성의 진입 장벽도 많이 괜찮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텔포 원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맵이 아르카나의 동화라면 상관없겠지만 아쉽게도 지역이 많은 만큼 다양한 컨셉의 맵이 존재합니다. 모라스 이후부터는 맵들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텔포 원킬을 내는 것이 뱀의 가치까지 바꾸게 됩니다. 벨페에서 이언텔이 생기면서 다크라이트닝의 사냥 효율이 더 괜찮아졌습니다. 사실상 운영진이 밀고 있는 텔포 사냥이라서 배틀 메이지를 한다면 다크라이트닝 텔포 원킬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5차 스킬로 초반 육성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텔포 원킬을 내면 되는 친구라서 다크라이트닝의 사냥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르니움까지 보는 분들이라면 쉽지 않은 텔포 원킬이라서 이 부분은 캐릭터 선택에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상 바이퍼와 비슷한 사냥 고민이라서 편한 사냥을 위해서는 지갑이 가벼워진다는 공식이 다시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보스에서는 배틀레이지로 크화기 60%가 되지만 평소에는 크화기 40%로 크화기 많이 부족한 배틀 메이지입니다. 그래서 나로 신군 같은 크확 유니온이나 모험가 궁수 팬텀 같은 크확 링크의 우선도가 높은 뱀메입니다. 또한 기본 마력퍼가 높은 친구라서 무보엠의 마력퍼 효율이 좋지 않아서 템셋을 하실 때는 스탯 계산기를 반드시 활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크확이 낮고 공마퍼가 높은 재미가 힘들어하는 스탯 조합의 친구라서 이 부분도 언젠가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보스로 넘어오면 귀여운 친구를 한번 언급을 해야 합니다. 다크라이트닝과 블랙매직 알터의 스킬 설명을 보면 검은 징표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검은 징표 디버프를 보스에게 바르고 공격을 하면 추가 탈을 더 주는 메커니즘이라서 뱀에로 보스를 하면 검은 징징이와 평생을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도 징징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일상이라는 소리니까 조금은 섬뜩하죠? 다행히 이번에 지속시간이 15초
최고초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히블테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배틀메이지 히데의 짜린 모습을 자주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다크라이트닝 자체에 있는 데미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데미지를 우겨넣어야 해서 히블텔도 여전히 뱀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블랙매직 알터로도 검은 징표를 새길 수 있어서 히블텔이 강제는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터는 소환하고 나면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보스라면 효율이 무척 떨어지는 스킬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기는 힘든 것이 딜 점유율이 상당해서 히블텔처럼 한몸처럼 생각해야 하는 5차 스킬입니다. 검은 징표를 유지하면서 블랙매직 알터의 쿨은 그대로 지속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예전에 뱀에랑 큰 차이는 없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알터의 쿨을 삭제하면 검은 징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사라질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제가 원기형이 아니라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알터와 같은 5차 스킬이 보스에서 중요해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100초 쿨에 40초 지속하는 유니온 오라, 100초 쿨의 조건부로 30초 이상 증가하는 그린 리퍼, 25초 쿨에 40초 지속하는 블랙매직 알터, 200초 쿨에 40초 지속하는 어비셜 라이트닝. 방금 말한 스킬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배틀메이지의 5차 스킬들은 40초 지속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차 이전의 주력 스킬인 히브리 범위가 안타까워서 5차에서 사냥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40초 지속에 비교적 긴 지속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보스에서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극딜은 리레링인 최대 15초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카이저를 언급하면서도 말했지만 뱀의용으로 40초 지속 리레링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배틀메이지의 극딜은 어떻게 해도 좋아질 수 없습니다. 또한 40초 극딜의 문제는 모든 5차 스킬들이 시너지를 내야지만 발생하는 거라서 이 부분도 보스딜에서는 좋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딜 압축이지만 이렇게 되면 또 사냥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0초 지속으로 사냥에 도움을 주는 스킬을 10초로 줄인다고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재미를 작품으로 만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제목을 하지 마세요라고 한 것도 리마스터처럼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전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서 뉴비가 하게 되면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라면도 먹지 않았는데 그냥 초식 공룡인 불편한 이 세계가 메이플이니까요. 아마도 이번 여름방학에 시그너스 기사단이 리마스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타자가 영웅 아니면 레지스탕스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재밌는 뱀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뱀에는 디버프 오라로 파티원들의 데미지를 보조해주는 시너지 딜러라서 강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밸런스 패치는 본 캐릭터 유저와 운영진 간의 토의로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뱀의 유저들이 시너지 딜러라고 해서 그 시너지를 받는 다른 캐릭터 유저들이 화낼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뱀의 유저와 운영진이 공론장 끝에 데미지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렇게 가면 되는 일입니다. 다른 캐릭터들에게 전혀 손해가 없는 일이라서 적정한 시점에서 타협만 본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서 댓글로 자유로운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메이지의 문제는 법사면서 MP가 낮다는 것입니다. 오라류 스킬을 쓰면서 MP가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에테리얼 폼입니다. 에테리얼 폼은 MP를 소모하고 체력빌의 패턴을 막는 스킬이라서 공룡 스킬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배틀메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에테리얼 폼의 MP 소모를 삭제하면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사인지 법사인지 궁금한 체력 만땅 법사 배틀메이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직업이었지만 조금만 파고들어도 광맥이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리마스터가 빨리 돼서 모험가 친구들처럼 행복한 웃음을 짓는 레지스탕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